안녕하세요. 개방 및 폐쇄 루프 유아페로 교육용 비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기본 비례 유아페로를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의 예제에서와 같이 필요한 컴포넌트를 드래그 드롭하여 회로를 설계합니다. 정용량형 펌프, 탱크, 압력 릴리프 밸브, 실린더와 비례 유압 카테고리에서 서포트 비례 방향 밸브를 삽입합니다. 회로를 제어하기 위해 조이스틱도 삽입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상황별 메뉴를 열고 모든 컴포넌트 줌을 선택하여 회로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비례 방향 밸브는 밸브의 상단과 하단에 라인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서 온, 오프 방향 밸브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변 솔레노이드는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고 비례 방향 밸브에 사용됩니다. 이제 회로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의 라인을 다 연결합니다. 연결한 다음에 방향 밸브를 더블 클릭하여 컴포넌트 속성을 열어 변수 지정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의 왼쪽 가변 솔레노이드를 클릭하거나 이미지 하단에서 화이 컴포넌트 중에 가변 솔레노이드를 선택하고 비례 입력 신호의 입력 신호와 조이스틱의 X축과 연결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시뮬레이션 탭으로 이동하여 컴포넌트 다이내믹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실린더의 선형 속도를 측정합니다. 조이스틱을 클릭하면 조이스틱을 제어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나고 X축의 양이 값으로 천천히 이동하면 밸브가 아주 조금 열리고 실린더가 천천히 전진하며 더 많이 이동하면 더 빠르게 실린더가 전진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조이스틱을 이동하면 실린더가 후진하고 조이스틱의 값이 더 커지면 방향 밸브가 더 많이 이동합니다. 이렇듯 조이스틱의 움직임에 비례하여 방향 밸브가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 밸브의 비례 동작은 컴포넌트 속성을 열어 기술 사양 섹션의 면적 유량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비례 방향 밸브의 특성을 가지는 곡선입니다. 연결 다이어그램에서 서로 다른 포트의 모든 연결 관계를 알 수 있고 포트 P에서 포트 A로 흐르는 라인을 클릭하면 아래의 그래프에 스플 이동에 따른 유량의 관계가 곡선으로 표시됩니다. 방향 밸브가 왼쪽으로 완전히 이동하면 1분에 12리터의 유량이 흐르고 스플 이동의 마이너스 10%와 10% 사이에 밸브가 개방되고 최대 유량인 1분에 12리터의 유량이 흐릅니다. 여기 이 곡선은 마이너스 20%의 위치로 스플이 이동하면 유량의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0%로 스플이 이동하면 유량은 점점 증가하여 최대 유량까지 도달합니다. 모든 포트의 연결 특성은 다양한 색상으로 코딩되고 연결 테이블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데모 파일을 열어 개방 루프 회로와 폐쇄 루프 회로를 비교하겠습니다. 개방 루프 회로는 방금 전에 보았던 예제 회로와 같고 조이스틱의 명령으로 방향 밸브를 제어하여 실린더를 전진 및 후진시킬 수 있습니다. 폐쇄 루프 회로에는 컨트롤러가 있고 이 컨트롤러는 신호와 위치를 비교한 뒤에 신호를 가변 솔레노이드에 전송하여 오류를 수정합니다. 위치를 조정하면 실린더의 위치도 위치에 표시된 것과 같은 값으로 조정됩니다. 위치를 8로 변경하면 실린더도 8의 위치로 이동하고 위치를 2.4로 변경하면 실린더의 위치도 같은 값으로 이동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정지하고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하고 속성을 열어 출력 변수 섹션으로 이동한 뒤에 제어기 출력에 커맨드를 입력한 게이지의 트랜스미터에서 실린더의 출력 신호 위치를 뺀 명령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오류 모드에서 이 차이를 종속하는 방법으로 PID를 설정한 뒤에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이번에는 위치 제어 예제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컨트롤러의 제어와 PID 값을 변경하여 실린더의 위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이스틱을 클릭하면 조이스틱 제어 창이 열리고 S축과 Y축에 연결된 실린더를 각각 제어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X축으로 이동하면 플러터에서 조이스틱의 입력 위치는 파란색으로 피스톤의 실제 위치는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PID가 설정된 컨트롤러에 비레이드기 4로 설정되어 있고 조이스틱의 커맨드를 변경하여 조이스틱의 입력 위치와 실제 실린더의 위치의 반응 곡선을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레이드를 매우 높은 값으로 설정하면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레이드 값을 이와 같이 낮은 값으로 변경하면 곡선이 매우 느리게 반응합니다. 또한 적분 이득이나 미분 이득과 같은 다른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면 오버슈팅이나 댐핑 같은 조건을 추가하여 회로를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교육용 비디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